많이 힘들죠? 지난주에 상담했던 거 조금 몇개 얘기해 줄게.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저를 보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3명 정도가 울었는데, 2명이 운 이유가 같았어.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중학교 때는 공부 꽤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맨날 못하는 것 같고, 러셀 안에서 비교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울더라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근데 너희들 여기 생활에서 알겠지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할 때도 있죠? 응.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 한 명은 HS였고, 한 명은 그린이었어요. 근데 둘다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울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시작하는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런 감정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찰이 조금 빨리 와야 돼. 남하고 비교해서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그 성찰이 나는 하루빨리 너희들에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쌤은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남하고 비교 안 하고부터 성적이 올랐거든? 고3 때 다른 애들한테 신경을 끄니까 오르더라고, 성적이. 그래서 그 점을 너희들이 조금 깨닫고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자기한테 몰두하면 돼. 내가 어제보다 한 10분 더 하고, 어제보다 단어 몇개더 보고, 3개월 후에 한 20점 정도 올라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거나 어떤 사회에 진출하거나 했을 때 어디 들어가든 얘들아. 나보다 잘한 애들 늘 있고, 나보다 못하는 애들도 늘 있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 집중을 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는 좀 안타까웠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 듣다가 그 친구한테 좀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속상해 하고 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같은 학원에 다녔던 친구가 있었대. 그래서 친했는데 고3 때 러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대. 자기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서 막 걔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안녕!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걔가 이렇게 몇 마디 나누더니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 너 근데 몇 층에서 공부해? 그래, 층마다 반이 다르잖아. 자기는 그게 그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 몇 층에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9층이면 그 친구는 12층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자기보다 훨씬 높은 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본 그 친구가 조금 난 고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습관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걔가 몇 층이냐고 왜 물었을까? 그게 이제 반 확인하려고 물은 거야. 그래서 너무 분하고 짜증이 나서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됐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일에 관심 많은 애들 있거든 원래. 근데 얘들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진짜 자신 있는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묻지도 않고 남들의 관심이 없어. 정말 나 자신이 자신감이 넘치잖아? 그럼 남이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남들의 관심이 많은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냥 딱하게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남들의 관심 갖지 마. 남이 몇 층에서 공부가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반이 뭐든 아무짝에 쓸모 없어, 얘들아. 결국 뭐만 잘 보면 돼. 수능만 잘 보면 돼. 지금 뭐 HS다 뭐 위치드다 해도 수능 당일에 망치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냥 개무시하세요. 그냥 싹 잘라버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걔가 이제 앞으로 복도에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이제 하나의 당근이 지나간다고 상상을 하여라. 근데 우리는 야채나 채소에게 분노를 느끼진 않잖아. 이런 당근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되게 거대한 그리고 못난 당근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그렇게 무시를 해.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나 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남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 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벌써 300일이 깨졌잖아. 그렇지? 200 몇십 일 후면 우리 다 대학생 될 건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